안녕하십니까? 육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하고 마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따라 읽어봅시다. 이것은 라, 르, 리, 로, 루, 루. 자, 이 발음은 한국어에서 알, 라. 알라 할때 받침 리을 뒤에 오는 자음 리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라, 르, 리. 그런데 또 하나 단어가 있죠. 더, 더라지 할때이 리을은 르, 라지, 도라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라, 르, 리, 로, 루, 로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라 발음으로.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L 발음과 같죠? 다음은 이것이 받침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한국어의 받침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알, 을, 일, 올, 울, 올. 네, 다음은 마, 무, 미, 모, 무, 몽. 자, 이것은 한국의 미음과 같죠? 그리고 영어에서 M과도 같습니다. 다음은 받침일 때. 암, 음, 임, 옴, 웜, 옴. 쓰기입니다. 쓰기에서 자음에는 머리하고 가운데 쓰기가 있고, 받침에서는 가운데하고 꼬리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라 발음 봅시다. 자, 이건 뭐가 같아요? 모음의 머리 부분하고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 옆으로 와서 위로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옆으로 왔다가 위로 꺾어주세요. 다음은 가운데 쓰기. 이건 아하고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 가운데에다 옆으로 와서 위로 꺾어주세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옆으로 왔다가 위로 꺾어주세요. 다음은 받침의 가운데 쓰기는 자음의 가운데 쓰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다음은 받침의 꼬리 쓰기입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와서 다시 중간선까지 돌아와서 여기에서 위로 꺾어주세요. 다시. 다음은 마입니다. 여기까지는 라하고 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릅니다. 옆으로 왔다가 아래로 꺾어주세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옆으로 왔다가 아래로 꺾기. 다음은 처음에 가운데 쓰기. 여기에서 아래로 꺾어주세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옆으로 와서 아래로 꺾기. 다음은 받침 쓰기. 받침의 가운데 쓰기도 자음의 가운데 쓰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꺾기. 아래로 꺾기. 다음은 받침의 꼬리 쓰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옆으로 좀 와서 아래로 꺾어주세요. 다시, 먼저 꼬리를 쓰고, 날개를 달아주세요. 라행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흘러쓰기. 라, 머리쓰기. 라,
가운데 쓰기. 나 꼬리 쓰기. 라 다음은 르 흘러쓰기. 다음은 머리 쓰기. 유를 꺾고 점. 가운데 쓰기. 꺾고 점. 꼬리 쓰기. 꺾고 점. 다음은 리 흘러 쓰기. 꺾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로 흘러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루 흘러 쓰기. 꺾고 점. 머리 쓰기. 위로 꺾고 점. 가운데 쓰기. 위로 꺾고 점. 꼬리 쓰기. 위로 꺾고 점. 다음은 르 흘러 쓰기. 꺾고 머리 쓰기. 꺾고 가운데 쓰기. 꺾고 꼬리 쓰기. 알행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알 흘러쓰기. 알 다음은 머리 쓰기. 여기에다 위로 꺾어주세요. 다음은 가운데 쓰기. 알, 꼬리 쓰기. 알, 다음은 을 흘러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꼬리 쓰기. 점 찍고, 다음은 일 흘러 쓰기. 머리 쓰기. 일 가운데 쓰기. 꺾고 꼬리 쓰기.
일. 다음은 월 흘러쓰기. 머리쓰기. 올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올 다음은 울 흘러 쓰기. 점 머리 쓰기. 점 찍고 위로 꺾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위로 꺾기. 꼬리 쓰기. 점 찍고. 다음은 으 흘러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같이 마행을 써봅시다. 먼저 마 흘러쓰기. 옆으로 와서 아래로 꺾죠. 마 머리쓰기. 아래로 가운데 쓰기. 아래로 꼬리 쓰기. 아래로. 다음은 무 흘러쓰기. 점 찍고 머리 쓰기. 아래로 점 찍고 가운데 쓰기. 아래로 꺾고 점 찍기. 꼬리 쓰기. 아래로 꺾고 점 찍기. 다음은 미 흘러쓰기. 아래로 꺾기. 머리 쓰기. 꺾기. 가운데 쓰기. 꺾기. 꼬리 쓰기. 꺾기. 다음은 모 흘러쓰기. 아래로 꺾기. 머리 쓰기. 아래로 꺾기. 가운데 쓰기. 꺾기. 꼬리 쓰기. 다음은 무 흘러쓰기. 꺾고 점 찍기. 머리 쓰기. 꺾고 점 찍기. 가운데 쓰기. 아래를 꺾고 점 찍기. 꼬리 쓰기. 아래를 꺾고 점 찍기. 다음은 무 흘러쓰기. 아래로 걷기. 머리 쓰기. 걷기. 가운데 쓰기. 걷기. 꼬리 쓰기. 걷기. 같이 암행을 써봅시다. 먼저 암 흘러쓰기. 날개 달기. 머리 쓰기. 아래로 꺾기. 가운데 쓰기. 아래로 꺾기. 꼬리 쓰기. 날개 달아주기. 흘러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꺾기. 꼬리 쓰기.
점 찍고 날개 달아주기. 다음은 임 흘러쓰기. 날개 달아주기. 머리 쓰기. 아래로 꺾기. 가운데 쓰기. 아래로 꺾기. 꼬리 쓰기. 날개 달아주기. 다음은 옴 흘러쓰기. 날개 달아주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날개 달아주기. 다음은 옴 흘러쓰기. 점 찍고 날개 달아주기. 머리 쓰기. 점 찍고 꺾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꺾기. 꼬리 쓰기. 점 찍고 날개 달아주기. 다음은 옴. 날개 달아주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날개 달아주기. 낱말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아, 미음, 꼬리는 아. 그래서 아, 마. 네, 뜻은 아버지입니다. 아마. 다음은 머리가 으, 가운데는 미음, 꼬리는 으. 그래서 으, 느. 뜻은 어머님. 자, 다음은 아, 여기는 미음, 그리고 아, 여기는, 그리고 꼬리는 아. 그래서 아, 마, 라. 네, 뜻은 뒤, 앞뒤라는 뒤. 다음은 으, 여기는 아래로 왔으니까 미음. 그리고 이것은 우죠. 의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다음은 이. 다음은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받침이고 아래 것은 자음이죠. 다음은 우. 다음은 받침 니은. 그래서 일문, 저승,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거 모음. 아, 이것은 자음, 미음, 그리고 우, 그리고 받침 니은. 이것은 라몬.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색깔 남색. 다음은 미음. 아, 미음. 꼬리는 아. 그래서 마마. 뜻은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할머니, 마마. 다음은 으. 다음은 역시 미음. 꼬리는 으. 그래서 무. 뜻은 유모. 생모가 아닌 젖을 먹여주는 유모. 다음은 여기가 이. 여기는 니은이죠. 자음 니은. 그리고 이. 미니.
미니 나의 그 그러니까 속격이죠. 나의 다음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미음 오 위로 꺾었으니까 리을 꼬리 부분은 오 모로 모로 이것은 단풍 신나무 단풍 다음은 위로 꺾었으니까 L 아래로 꺾었으니까 M 꼬리는 그래서 라마 네 라마라는 뜻입니다. 승려 라마 티벳 승려 라마 다음은 이게 또 오죠. 그래서 모 뜻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모. 다음은 아래로 꺾었으니까 미음. 다음은 우. 위로 꺾었으니까 리을. 고리는 우. 이것은 무루. 산마루. 다음은 아래로 꺾었으니까 미음. 다음은 우. 이것은 자음 시옷. 다음은 으. 뭐 으죠. 다음은 꼬리가 이. 그래서 무서이. 무서이는 우리의 우리의 속격이죠. 우리의. 다음은 오 아래로 깎았으니까 미음 꼬리도 오 그래서 오모 오모 이것은 못 늪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오 아래로 그래서 미음 위로 깎았다 리을 꼬리는 오, 그래서 오, 모, 로 뜻은 손자. 이것은 이 아래로 꺾었으니까 미음. 이것은 으 위로 꺾었으니까 리을 꼬리 부분은 이. 그래서 시, 물, 리. 시므리 이것은 차가운 다음은 이 아래로 꺾었으니까 미음 이것은 자음 니은 이것은 모음 으 꼬리 부분은 받침 니은 그래서 심는 심는 이것은 시험 시험을 보다 시험 다음은 우 아래로 미음 아 위로 리을 거리는 아 그래서 수마라 네, 호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수마라 다음은 우 아래로 그래서 미음 이것은 이 다음은 받침 니은 그래서 수민, 수민. 깊다라는 뜻입니다. 깊다. 다음은 우, 미음, 으. 다음은 스. 다음은 이, 우, 무, 시. 몹시, 매우.